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4월 29일 토요 경마, 4월 월말 경마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오전장에 뭐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특히 제주 경마 같은 거는 뭐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는 그렇게 어렵게 좀 흘러갔고, 후반부에 좀몇개 맞췄는데 상한가짜리 두 개가 1, 3착으로 밀리면서 아쉽게 방어로 들어와가지고, 좀 김이 샜던 경주가 후반부에 좀한 두세 개 있었어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닥하고, 내일 거 토요 경마 집중하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 경마 승부처가 과천 2, 3, 7, 8, 10. 제주가 2, 5, 7.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가 5경주, 7경주. 자, 요렇게 메인입니다.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내일은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조철이 싹쓸이로 올 적중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 밑줄 쫙 긋고 작도 한번 탈 예정입니다. 자, 일찍 문자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자 만명 이제 몇명안 남았잖아요. 구독해 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전장 찍어먹기 승부 한방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 2경주에 3번마 쏘아라 미미죠. 쏘아라 미미.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시죠? 조철의 메인 승부. 서울 스포트의 쏘아라 미미. 복승식 47.6배인가요? 그때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과 함께 장안가 한번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쏘아라 미미. 자, 이번 경주는 뭐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놓고 때려야죠. 3번마 쏘아라 미미. 직전에는 좀 늦발을 하면서 후미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었는데 늦발했었죠. 늦발. 이 마필이 원래 초반이 늦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번에 선행마들이 별로 없어서 기습 선행도 깔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3번마 쏘아라미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첫 승부처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경주죠, 이경주. 자, 쏘아라미미는 대가리다. 뭐 전대지 올대가리 잡혀 있는데요. 자, 과천 2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첫 번째 승부처인데, 자, 이거 예측권 10장. 3번 쏘아라 미미 놓고 한구라 찍어 먹겠습니다. 여기 지금 꼬랑지들이 거의 다 팔리죠. 여러분 7번, 8번 두 마리 빼고는 다 팔리는 형국입니다. 조철이 노리는 마필, 3번마 쏘아라 미미를 놓고, 인기마 한 마리, 배당마 한 마리. 자, 요렇게 지금 딱두 마리 째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경주, 깔끔하게 적중하면서, 첫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찍어먹기 한 방, 시원하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경주에 이어서, 그 이경주 다음이 제주 이경주인데요. 제주 이경주도 승부처입니다. 과천 이경주, 제주 이경주, 과천 3경주. 이렇게 세개 경주가 지금 연타로 붙었어요. 오전장에 좀싹 쓸어가지고 좀 배때지 좀 채워놓고
그럴 계획입니다. 자, 이경주 찍어 먹기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삼경주.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3세 오픈입니다. 자,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 혼전인데요. 뭐 현장 가서 배당판을 보셔도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입니다. 자, 요거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딱한 마리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꼬랑지 한방 붙여 먹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요거 상한가 한번 갑시다. 3경주에. 자, 지금 뭐 4번 할리슈타트, 6번 클럽디, 7번 대장별, 9번 퍼스트 유저, 10번 크레이지 잭팟. 자, 요 안에서 끝나요. 요 안에서 끝나는데 4, 6, 7, 9, 10이죠. 4, 6, 7, 9, 10. 요 안에서 끝나는 경주인데 어떤 놈을 대가리로 세워서 어떤 놈을 꺾고 가느냐. 요게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3경주에서 딱한 마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바로 이 9번마 퍼스트 유저입니다. 비록 달러박스 승부긴 합니다만은 우리 징검다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가끔 제가 달러박스도 공개를 하죠. 자, 9번마 퍼스트 유저 달러박스 대가리입니다. 자, 요놈 말고 한 놈을 노리고 있는데 요거 한 방이 완짱입니다. 자, 9번마 퍼스트 유저 직전에 상당히 외곽을 돌았습니다. 퍼스트 유저가 상당히 외곽을 돌면서도 야, 그 다빈이가 야물게 타면서 대길이가 4.4배였어요. 야물게 대길이를 지켜냈는데 자,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만큼 상대들이 좀 만만합니다. 9번마 퍼스트 유저. 자, 요거 5조 우창구 마방에서 마방 상금 번다고 조교도 빡빡 갈아놓고 상태가 조교신 모습 상당히 훌륭하게 좋기 때문에 자 요번 삼경주의 첫 번째 메인은 자 9번마 퍼스트 유저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경주 달러박스 승부 공개 승부입니다.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 갑니다. 두 번째 메인이죠. 행운의 럭키 세븐. 자, 7경주와 거의 3경주와 거의 그 비스꾸레한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도 현장 가면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모르는 완전히 혼전성 접전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원단 능력이 제일 센 놈인데 안 팔린다. 자, 오늘도 금요경마에서인가요? 우리 그 메인 승부였죠? 뭐였죠? 아, 부산 7경기 5번마 굿매직이었죠? 굿매직. 원단 능력이 제일 센 놈이다. 25.2배짜리. 승군전이라도 신윤섭이가 타고 안 팔리고 덜 팔렸죠. 쌍대가리로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자, 요번 7경주도, 어제 부산 7경주하고 비스꾸레한, 완전히 그런 혼전 경주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이다. 자, 이런 혼전 경주의 메인이라 그러면 또 뭔가 하나가 있겠죠. 이 중에 조철이 아까 원단 능력 가장 센 놈인데 안 팔린다. 이거 한방 때려야죠. 지금 보면 뭐 5번마 더 페이버릿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김하연이가 좋은 모습으로 대가리를 쳤는데 직전 경주 우승하고 나서 출주 공백이 있습니다. 출주 공백이 지금 한두달 가까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래봐야 얘
승군전이죠. 이제 4군 승군전인데 5번 더 페이버릿이 대가리로 팔린다. 우리의 대가리는 5번 더 페이버릿이 아니고 우리가 안 팔려서 고마운 딸라빡 산 놈, 조철이 야무진 놈 하나를 요런 편성에 이거 뭐 대끼리도 한 10배 후딱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죠? 맞추면 돈입니다. 자,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이거 자신 있습니다. 복기로도 나오고, 조교로도 나오고, 이거 뭐 무조건 한방, 여기서는 상한가 한방 가야 되겠다. 딱 한눈에 들어왔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한구라 해야 됩니다.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7경주였습니다. 바로 다음이 8경주입니다. 오늘 혼전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혼전 경주 속에서 혼전 경주 속에서 대가리를 노릴 마필들이 또 눈에 띄는 그런 경주들이 있어서 그런 경주들을 또 위주로 승부처로 갔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가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혼합 3군의 1700입니다. 자, 그런데 인기 대가리가 이 10번마 별나라 질주입니다. 이거 문제 있죠? 자, 1400, 1200. 자, 요번에 1700입니다. 스타트하자마자 코너가 나오는 경주거리죠. 1700. 자, 이 10번마 별나라 질주가 최근 4연속입니까? 4연속, 뭐, 주행심사까지 합쳐서 4연속 입착, 2착, 그러니까 3연속 입착이죠. 3연속 2착입니다. 3연속 2착. 자, 이런 3연속 2착을 하면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번에도 놓고 사야 되지 않겠느냐. 꾸준한 반면에 얘는 결정타가 없어요. 꼭 직선에서 한타가 부족합니다. 결정타가 없어요. 그런데 거리 늘었고, 거리 늘었고, 부담 늘었고. 자, 부담이 지금 몇 킬로입니까? 57킬로예요. 부담 늘었고. 외곽이고. 코스 외곽이고. 이거 10번마 별나라 질주.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기 딱 좋은 그런 편성에 들어왔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대가리로 팔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57kg. 부담 중량 늘었고. 외곽 게이트 10번이고. 경주거리가 1700으로 늘었고. 가장 안 좋은 거는요. 코스가 외곽이라는 거예요. 1700에는 이 외곽 게이트가 아주 쥐약입니다. 그렇다고 꼭 참고 추입으로 오는 애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별나라 질주는 앞에 붙어 가야 됩니다. 그래도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는데. 자, 이번 경주는 바로 옆에 뭐 11번 슈어원도 좀 빠르고 6번 마이티웰도 좀 빠르고요. 안쪽에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가면은 전개하기가 상당히 껄끄럽다. 자, 8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죠. 네 번째 A급.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달러 박스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A급 승부. 달러 박스 놓고. 식경주도 불안한 인기 대가리 10번마 별나라 질주 안고 가면서 안아짜리에다가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죠. 10경주입니다. 야, 이거 벤싼데 한방 가야죠.
오랜만에 마지막 경기 승부처는 찍어먹기 예측권 20장으로 한번 갑니다. 벤츠한대 주력 한 방으로 조철의 주력 한 방 한 5배에서 20배, 30배 가장 좋아하는 승부 배당이죠. 여러분 과천 10경주가 고배당 안에 딱 들어와 있을 그럴 경주인데요. 자, 5번 마 라온더 아리아라는 대가리가 보이기 때문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직전 경기에 완전 개눈발을 했어요. 라운드 아리아 박태종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아쉽게 3착 부러졌는데 상대들도 잘 뛰었습니다. 글로벌 보브의 와일드삭스가 배당을 터뜨렸죠. 자, 임기원이로 바꿔놨습니다. 뭐 라운 시리즈야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고요. 꾸준합니다. 이것도 10번 뛰면서 4승 2착 2번, 3착 2번, 4착 1번이에요. 그죠? 자, 5번 마 라운드 아리아라는 대가리는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도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5번 라운드 아리아를 대가리로 놓고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오늘 마지막까지 제가 작두 타고 올 적중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혼정 경주가 많아도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자, 10경주 메인. 오늘 토요경마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승부처 시원하게 상한감방 시절이 바를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오늘 달러박스 승부가 오늘도 역시나 많습니다. 금요일 경마 마찬가지로 많이 터졌잖아요. 오늘 토요일 경마도 역시나 월말 경마답게 계속 터지는데 터지는 와중에 하나 잡으면 상황 나는 거죠. 자,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제주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조금 이른 시간에 오전에 바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2경주, 3경주 계속 승부처가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좀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요 방송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 입금 하루 전에 좀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유튜브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 하나씩 잊으신 분들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2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2세 이상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뭐 긴 말 안 하고요. 대가리 5번 마 리듬조이 선행 한 바퀴. 인정합니다. 완승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 중량이 지금 6kg가 올라갔어요. 6kg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문현진이가 얼른 대가리 까고 승군을 해야 되겠죠. 승군을 해야 됩니다. 레이팅이 35점까지인데 레이팅 32점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레이팅에 걸리죠. 그냥 깔끔하게 쌍승식 대가리로 5번 리듬조이 요놈은 대가리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5번 리듬조이에 붙여가지고 5번 리듬조이에 붙여가지고 단통입니다.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두놈 땡땡 글씨가 참 이쁘게 안 써지네요. 자, 두놈 땡땡 단통입니다. 단통에
요번 경기의 포인트는 쌍승식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3쌍까지 꼭 엮어가지고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뭐 3쌍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3복으로 돌돌말이 단통으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번 경주는 와서 뭐깰 말이 없다. 5번 말 리듬조이가 부러지면 못 먹는 거예요. 리듬조이가 부러지면 못 먹는 건데 부러질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제주 이경조는 첫 번째 승부. 자, 두놈 땡땡 단통 3쌍까지 자 종칠 때까지 한방 시원하게 배당에 관계없이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이 5경주하고 7경주 제주 일보배 두 개가 메인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5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렸을 겁니다. 3번 마 몬따 다시 한번 팔리고요. 4번 마 공간비행 직전에 하나 아쉬웠던 놈 하나 잘 뛰었던 놈두 놈이 최저 배당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요두 놈을 깰 놈들이 제가 분명히 보인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제가 몬따 공간비행 3번 4번이죠. 3번, 4번. 대끼리 맞고는 깰 놈, 한 놈을 노린다. 대끼리 맞고는 깰 놈을 한놈 노린다.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20장이죠? 상한가 한번 가셔야지. 상한가. 요거 걸렸어요. 상한가 한번 걸렸는데. 자, 3번만 몬따. 김홍권이 직전 경주에 약간 외곽으로 비벼갖고 돌면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놈이죠. 자, 이번 경주에 선행으로 한 바퀴 다시 한번 쏠수 있는 놈이고 저희 4번 마 공간 비행이 박재희 기수 직전 경주보다 2.5kg가 빠졌죠. 강수환이가 계속 타갖고 왔었는데, 부담중량 때문에 이제 박재희로 바꾼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취입전개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하지만, 요번 경주에 요두놈 말고, 3번, 4번. 3번, 4번, 요두놈 말고, 숨어있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놈. 요 놈을 놓고 구멍숨어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놈 놓고 3번, 4번 두 방에 아나짜리 한방딱 껴가지고 세 군형이면 딱 오케이. 상한가 갔다. 그냥 메인 승부 상한가 예약에 뒀으니까요. 자, 제주 5경주 달러 박스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꼭 상한가 한방 때려가지고, 여러분들과 기쁘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5경주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 대상 경주, 오랜만에 골랐습니다. 또. 제주 7경주입니다. 뉴 제주 일보배. 제주 일보가 또, 뭐, 그냥 제주가 있고, 뉴 제주 일보 배가 있고, 그런가 봐요. 자, 제가 요 위에다가 괜히, 뉴 제주 일보 배, 뭐, 동아일보 배한 방에 이어서 한방더 때리자. 제가 전전주인가요? 우리 동아일보 배 완장으로 열몇 배 나왔죠? 이동하 기수. 대끼리가 아니고, 대상 경주에는 항상 숨어있는 능력마들이 꼭 숨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는 있습니다. 경주거리가 뭐 1000m로 줄어들어서 입이 귀 밑에 걸린 놈이 하나가 있죠. 바로 6번 마 인류어천입니다. 요놈의 압도적인 선행이 기대가 됩니다. 김준호 기수. 대가리 상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4천만 원입니다.
자, 1등 상금이 4천. 무조건 선행 가서 버텨야죠. 무조건 선행 가서 버텨야죠. 아니면 이놈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 아닙니까? 그게 강점이죠. 선행도 되고, 취입도 된다. 이게 좋은 말이죠, 이게. 선행 일변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취입 일변도. 이러면은 한계가 있는데, 자, 이 6번마 1, 2, 5천이 요번 경주 상대들 잘 만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주 일법에 요거 딱 걸렸다. 요거 딱 걸렸다. 제주마 오픈 레이팅 200점까지. 제일 센 놈들이죠. 뭐, 오라스타는 빠져 있고요. 오라스타는 슬그머니 양심상 빠져 줬나 봐요. 자, 뉴 제주일보배 대상. 요거는 6번마 1류5천을 놓고, 6번마 1류5천을 놓고 찍어 먹기 완짱입니다. 불안한 인기마 싹 날리고, 6번마 1류5천을 놓고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대상 경주는 조철. 대상 경주에 강점이 있는 조철. 한배 타고 예측권 20장. 찍어 먹기 완장으로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으로 제주 경마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제주 7경주 뉴 제주일보배. 대상 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내일 오전장부터 승부가 좀 연타로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회원님 한 분한테,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한테 뭐 이렇게 카톡도 오고 뭐 응원을 자주 주시는 우리 회원님인데, 제가 내일은 올적중 갑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내일 자신 있게 올적중 작두 타고 그분이 한번 오신 것처럼 시원하게 한번 줄줄줄 줄적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과천 2378텐 제주 257 승부처고요. 메인이 과천 3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토요 경마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